자,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남자 고등학교 1학년 200m 결승전 경기입니다. 고경태와 고경남의 맞대결입니다. 예, 같은 학교지만 선의의 경쟁을 할 겁니다. 남자 고등부 1학년 200m 결승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자, 고경태가 조금 빠른 모습인데요. 네, 고경태 선수가 신장이 조금 좋고요. 네, 고경태가 코너 구간을 빠져나오면서 이제 직선 구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고경태 선수가 안정적인 폼으로 잘 뛰고 있습니다. 네, 자, 고경태 속도가 굉장히 좋아요. 네, 고경남 선수는 목이 조금 어깨가 좀 뻣뻣하네요. 네, 예. 자, 고경태가 먼저 들어왔고 고경남 선수가 그 뒤를 받치면서 들어왔습니다. 네. 아, 고경태 선수 굉장히 빠르네요. 일반 학생인데요. 그래서 유신무대까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들이 바로 고등학교 1학년생이거든요. 예, 예. 두 선수 다 1학년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엄청 많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고경태 선수의 모습 속도가 예. 붙으면서 더욱더 뻗어나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무릎도 잘 올라가고요. 이제 2학년과 3학년을 좀 어떻게 보내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고경태 네. 선수가 되겠고 고경남 선수도 조금 뒤쪽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고경남 선수도 1학년이기 때문에 네.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는 선수들이죠. 네, 맞습니다. 자, 남자 고등부 2학년 200m 결승전 경기 조익환 선수가 홀로 200m를 소화하겠습니다. 네. 신장은 좋습니다. 조금 허벅지가 더 굵었으면 좋거든요. 네. 단거리는 허벅지가 조금 굵은 게 좋습니다. 그렇죠.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도 그렇고요. 네. 허벅지 힘이 좋아야 스타트를 잘하거든요. 그렇죠. 네. 스타팅 블록을 좀 박차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게 허벅지를 아무리 굵게 하려고 해도요. 활동량도 그렇고 아직 어린 선수이다 보니까 근육이 금방 발달이 안 되더라고요. 네. 예. 남자 고등부 2학년 네, 200m 결승전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네, 폼들은 다 이쁘네요. 네, 금메달을 확보를 하고 있는 조익환 선수인데요. 자, 기록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네. 자, 빠른 스피드로 직선 구간에 돌입하고 있는 조익환 선수입니다. 자, 나머지 50미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네. 자, 여기가 마이 구간이거든요. 200m. 그렇죠. 예. 조익환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네. 유신고의 조익환 선수고요. 예. 아, 조익환 선수에게 박수를 또 보내네요. 네, 잘 뛰었어요. 네. 혼자 뛴다고 서서히 뛰지 않고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처음부터 스피드를 끌어올렸던 조익환 선수인데 이 코너 구간을 또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빠져나왔거든요. 예예. 예. 그리고 이어진 직선 구간 이병현 해설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마의 구간까지 거쳐가면서 조익환 선수가 빠른 스피드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 3학년 200m는 정우진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이제 800m가 주종목인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800m 정체전 금메달 딴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0을 나왔네요. 의외인데요. 조익환 선수가 23초 54의 기록입니다. 전국고의 정우진 선수 홀로 결승전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800m 경기를 소화하는 정우진 선수인데 200m와 이 800m는 좀 다른 근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400 스피드가 있는 선수예요. 그렇게 해서 400m도 50초 뛰면 아마 200m도 22초 때는 충분히 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남자 고등부 3학년 200m 결승전 경기 전국고의 정우진 선수입니다. 네, 보통 정우진 금메달 따면은 보통 쉬거든요. 네. 근데 이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에서 한번 뛰려고 마지막을 뛰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확실히 스피드가 좋습니다. 네. 네, 800 선수인데도 스피드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자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자, 이제 직선 구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거리. 자, 끝까지 남았습니다. 조금 더 스피드를 끌어올리면서 정우진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확실히 200m 선수들은 좀 근육이 좀 많고 몸집이 좀 큰 선수들이 많은데 예, 정우진 선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아 근데 폼도 이쁘고요. 예. 단거리 선수 못지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에 속도를 더 끌어올리는 모습도 있었고요. 이 800 선수들도 후반에 100미 싸움 엄청 하거든요. 150, 200미 정도를. 네. 스피드 연습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자 남중 이제 1년부부터 자 1학년부터 이제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요. 예. 정우진 선수가 정말 혼자서 뛰긴 합니다만. 그리고 800m를 또 전문으로 하는 선수긴 합니다만 23초밖에 못했네. 죄송합니다. 난 22초 뛸 줄 알았는데 엄청 빨라 보였는데 네. 생각보다 아니네요.